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임영랑입니다. 네, 강릉 김비 씨 웰빙 노래 세상 탄생을 축하드리고요. 또 제가 여러분 노래 코너를 맡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첫 곡을 제가 고르려고 굉장히 그 고심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우리 것은 좋죠. 그래서 우리 리듬하고 또 여기 서양의 그 홍키통키 리듬하고 같이 어울려진 그런 리듬이에요. 그래서 저하고 노래하실 때는 노래를 배우실 때는 조금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것보단 율동이 있는 그런 노래를 먼저 선곡해봤습니다. 자, 먼저 우리 그 노래 들어가기 전에 항상 앞으로 할 거지만 몸풀이를 먼저 해요. 그래서 노래 여러분 노래방 같은 데 가서 노래하실 때 보면 준비하고 있다가 미리 준비하지 않고 노래 나온데 대목만 가서 노래를 하게 됐죠. 그래서 박자도 놓치고 리듬도 놓칩니다. 자, 우리 리듬이 아주 굉장히 그 좋다고 그랬는데 이 리듬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같이 알려주실 우리 뒤에 계신 우리 포크션을 맡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이 한번 그 리듬을 쳐줄 때 자기가 몸을 같이 몸풀이를 하겠습니다. 리듬 한번 부탁할까요? 들리시죠? 자, 몸풀이 같이 하겠습니다. 뚱뜨다따 뚜뚜 같이 하겠습니다. 헤이 노래 부르겠습니다. 자, 몸풀이 하겠습니다. 네. 자, 멜로디부터 여러분들에게 배우겠습니다. 하리하리하리랑 시리시리시리랑 하리하리시리시리 넘어간다. 하리랑 고개를 시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노래하세 노래하세 모두 모여 개꼬리 같은 노래 한 곡 더 불러보세. 수경새 소쪽새 원앙새 풍왕새 소리로다 미리 노래하세. 자, 멜로디 한번 더 가겠습니다. 처음부터 하나 둘 셋 넷. 아리아리아리랑 시리시리시리랑 아리아리시리시리 넘어간다. 아리랑 고개를 시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노래하세 노래하세 모두 모여 우리 같은 노래 한 곡쯤 불러보세. 두경새 소쪽새 원앙새 동앙새 소리로다 밀리리 노래하세. 아, 뭐 연습을 하신 것 같아요. 아, 처음 하는데 그냥 굉장히 잘 따라하십니다. 자, 여기 보면 제가 여기 우측에 이런 멜로디를 그려놨어요. 이 노래에 마다 거기에 주요 리듬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리아리라고 노래를 부를 때 보면 아리아리하고 소리의 그 음정이 앞에 음이 더 길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 몸과 같이 움직여집니다. 아리아리 그렇죠? 시작. 아리아리 요런 식의 아리아리 안 되죠? 내 몸이 움직여져야 됩니다. 시작. 아리아리아리랑 아리아리아리랑 시리시리시리랑 스리스리스리랑 여러분들이 지금 한 만큼만 그렇게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아리랑 고개를 스리랑 고개를 넘어간다의 표현이 되어 있죠. 거기 보면 그쵸? 거기 우리 막고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또 우측에 리듬이 또 잔잔잔 잔잔잔 하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잔잔잔 해볼게요. 자, 시작. 잔잔잔 잔잔잔. 그래서 이거를 잘못하면은 이 자기 몸짓을 안 하면은 노래가 엉켜요. 말이 아리랑 고개를 스리랑 고개를 거기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스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네. 1절하고 2절 중간에 이음새의 어떤 개념이냐면 이 우리 노래가락에 맞게끔 꿍떡기 꿍꿍떡 이게 있어요. 그럼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손 올리시고 왼손을 갖다 마주쳐 주시고 같이 합니다. 시작. 꿍떡기 꿍꿍떡기 꿍떡기 꿍떡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자, 그 부분이 중간에 들어가 있고 맨 마지막에 4절 끝나고 이 노래 엔딩 마무리하는 부분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1절 4절 들어까지 쭉 불러보면서 그 중간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시작! 꿍떡기 꿍떡. 근데 이거는 하시는데 표정은 없어. 이게 아니고 내 표정도 같이 가죠. 시작! 꿍떡기 한 번 더! 고맙습니다. 이렇게 쳐주셔서.
자, 지금은 제가 첫 곡을 좀 그래도 쉽게 쉬운 따라 부르기 쉬운 곡으로 골랐는데 그 뒷부분을 잘 불러주셔야 돼요. 그죠? 아리랑 고개를 스리랑 고개를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리랑 고개를 스리랑 고개를 네. 그러니까 노래를 배우러 오셨죠? 거기 보면 를자를 빼놓고 거기에 몇 박자냐면 네 박자예요. 몇 박자요? 네 박자. 아리랑 고개를 스리랑 고개를 이거거든요. 이해하기 쉽겠죠? 그렇죠? 네. 그럼 그 뒤에 부분 한 번만 거기만 불러보고 우리 한 분 모셔서 노래를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아리 내 사랑 아리아리 내 사랑 스리스리 내 사랑 스리스리 내 사랑 날 두고 떠나면 쉽게도 못 가서 돌아와요 내 사랑 아리스리 아리아리 좋습니다. 아, 그러면 노래를 얼마나 잘 배웠는지 우리 한 분 모셔서 할 건데 저희가 지금 첫 방송이라든지 열기가 대단해서 제가 땀이 좀 많이 나죠. 네, 이거는 제가 몸은 안 골랐어요. 여러분들 열기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제가 좀 땀이 좀 많이 났습니다. 자, 우리 한 분 모시겠는데 자, 이분 이 노래를 제가 잘 부르겠다 불러보겠다 하시는 분 어디 계세요? 예. 앞에 계시네요. 네, 나오신 거랍니다. 네. 아. 예. 앞으로 깜짝 놀라시고요. 네. 자, 여러분도 같이 불러주실 거죠?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어디서 오셨는지. 네, 주분진 문화센터 여성회관에서 왔습니다. 아, 네. 네. 거기서도 노래를 배우시나 봐요. 살짝 배웠습니다. 아, 살짝 배웠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자랑 한번 하려고 이렇게 네, 나오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네, 노래를 한번 같이 불러볼 때 박수 좀 크게 쳐주시고요. 호응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네. 황새 봉황새 소리 높다 니리 노래하세 박수! 네. 자, 우리 오늘 첫 시간인데 여러분들하고 지금 저도 첫 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좀 긴장도 되고 그래서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스리랑 노래 잘 골랐죠? 네. 네. 그러면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앉아서 노래를 부르는 것보단 한번 일어나서 전부 노래를 부르면서 첫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전체 일어선! 같이 한번 동작을 하면서 불러보겠습니다. 네, 양쪽 손을 현종도 좀 밝게 해주세요. 여보시오 가겠습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날 좀 보소 나를 두고 떠나가면 아니 돼요 이 사람 저 사람 그 사람 그 사람 잘 잡아도 내 힘이 최고로다 공덕해 공덕 너도 안아주소 안아주소 안아줘요 동지석깔 전화날림이 무심하오 지성이면 강천이라 꽃이 피네 철학과 우리로다 아리아리랍니다 아리아리아리랑 아리아리아리랑 스리스리스리랑 스리스리스리랑 아리아리 스리스리스리 넘어간다 아리랑 고개를 스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내 사랑 아리수리 한 번 더 고개를 쓰리다